와. 안녕하세요, 애니멀로의 테드입니다. 이번에는 자연 연못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. 지난 1편 프롤로그에서는 연못을 발견한 DK가 길을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, DK 1호, 2호도 함께 따라다니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귀여웠습니다. 자, 이번 2편에서는 자연 연못에 살고 있는 생물 탐사를 진행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애니멀로의 DK입니다.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이 늪, 현재 이 늪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왔어요. 생물 확인용이라고 하니까 사장님께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는데, 여기 뭐 미꾸라지 밥 적혀 있습니다.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. 넣은 다음에 한 1시간에서 2시간 가량 지나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물고기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. 이렇게 하고요. 우산 형태의 이게 있어요. 요거까지 한번 넣어볼게요. 자, 첫 번째 새우망을 던집니다. 아니 근데 풀 위로 올라갔네요. 이게 왜 이렇게 웃기죠? 네, 여러분 일단 여기 보시면 제가 어디까지 잠긴, 제가 오른발 보이시나요? 허벅지 위까지 잠기거든요. 제가 지금 키가 77이니까 허벅지 위까지 잠기면 수심이 꽤 깊은 편입니다. 네. 아우. 네, 요 가까이 설치하겠습니다. 두 번째, 새우망도 설치를 하는데요, 안쪽 깊은 곳에 설치를 합니다. 요거는 저기 던집니다. 우와. 2 hours later. 자, 제가 고프로를 달고 새우망도 회수를 하고 안쪽 물길까지 한번 보겠습니다. 와.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사실 DK가 겁이 정말 엄청 많습니다. 제가 사실 좀 겁이 많아요.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가지고 좀 무섭습니다.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환경을 사실 DK가 상당히 많이 무서워합니다. 아니요. 개구리나 곤충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말을 항상 하거든요. 딱 봐도 뭐 없는 것 같은데 볼까요? 네, 아무것도 안 잡혔습니다. 아이차. 여기도 뭐 없고요. 에이 참. 또 놀라는 DK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여기는 허리까지 오겠어요, 허리. 여기 위치에 새우망이 하나 더 있었죠. 근데 손을 못 놓겠어서 그냥 포기했다고 합니다. 네, 이거 뜰채를 가지고 마지막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자, 작전을 바꿔서 마지막은 뜰채로 채집을 시도합니다. 이때 또 갑자기 놀라는 DK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왜 이럴까요, 도대체? 으악! 으악! 뜰채 속에 물속 사마귀인 개아제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. 아, 이건 좀 저도 좀 무섭네요. 뜰채를 들었을 때 이렇게 놀랄만 했을 것 같습니다. 총장 헤엄치개랑 개아제비가 이렇게 있습니다. 개아제비, 와, 개아제비 엄청 많다.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곤충인데 이런 애들만 잡혔네요. 네, 여러분
아까 제가 회수하는 거 보신 것처럼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. 뭐 개화제비나 송장헤엄치게, 아까 참개구리 정도는 보였었는데 여기 뭐 물고기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. 부유물들이 너무 많아서 네, 일단 생물이 잘 채집 안 됐었는데 일단은 제가 여기가 물이 어디서 흐르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 연못 안쪽 끝부분입니다. 네, 여러분 일단 보시면 저 위에서부터 이게 물이 내려오고 있거든요. 아주 미세하게 정말 찔끔찔끔 내려오고 있는데 지하수를 사용해서 이 유입된 유량을 좀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물이 정말 미세하게 쫄쫄쫄도 아니고 찔끔찔끔 흐르는 수준입니다. 아마 산에서 내려오는 물 같은데 지하수가 나오는 것이라 그쪽 같은 라인에서 어떻게 보면 흘러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. 물이 조금은 흘러나온다를 확인했고요. 이제 저희 지하수 나오는 거를 이제 많은 물을 흘려보내면서 수위도 유지를 하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가 이제 물이 나가는 부분입니다. 이쪽으로 저희가 이 나가는 부분에는 저희 머리만한 돌들을 좀 주워가지고 수위가 유지되면서 물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런 작업만 간단하게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. 일이 커졌습니다. 테드 큰일 났다. 와 진짜 화이팅! 화이팅 하자! 최근에 산사태가 났어요. 쓸만한 돌들이 많습니다. 한편에서는 돌을 가져다가 배수구를 막는데요.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끝! 애니멀로우 TV